슈퍼주니어의 진심 들어봤습니다. 이특씨 네. 그 자작곡이잖아요. 예, 가사는 제가 안 썼어요. 아 가사는 아 그렇죠.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써달라고 말씀드렸어요. 원하는 방향으로. 제가 썼는데 뼈대를 잡고. 예, 빠꾸. 죄송합니다. 퇴짜 맞았거든요. 퇴짜. 예. 예, 그렇습니다. 아, 감정이 실린 것 같았어요 방금. 0501님께서도 이 노래 특 DJ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진심인가요? 네. 제가 어떤 네. 꿈이었었거든요. 그럼요. 또 이 노래 키포인트는 또 랩이니까요. 랩 맞아요. 이 노래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의 포인트는 랩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은혁 씨한테 은혁아 이 부분은 이런 가이드의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. 전 다 이렇게 녹음할 때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있었거든요. 네. 솔직히 별로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예성이 애드립 할 때 좀 시원하거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. 네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은혁 씨 딱 할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아 진짜예요? 예. 심혈을 기울였어. 이특 씨가 네. 부담을 많이 줬거든요. 네. 은혁아 이 노래는 이 노래 여기가 포인트야 이러면서. 네. 노래 좋아요. 네. 제가 정말 그 슈퍼주니어의 노래 통틀어서 좋아하는 곡 한 베스트 5 안에 드는 곡. 아 좋아요? 네. 아 그 정도예요? 정말로 노래 너무 좋아요.
생일이라고 베스트5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? 내일 다시 얘기해요. 네. 저 또 신곡 있어요. 오집에. 됐으면 좋겠다. 진심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진심이에요? 네.